10월 25일 부다페스트 우라니아 극장에서 제10회 헝가리 한국영화제에 막이 올랐습니다. 오프닝에서는 올해 한국에서도 많은 관객의 찬사를 받았던 택시운전사를 상영했습니다. 영화 시작에 앞서 주 헝가리 한국대사님의 연사와 부다페스트 가야금 동호회 민들레의 기념이 있었습니다. Oh, I pretty much like them because it's pretty much different from the Hollywood movies, so I pretty much enjoy them. 2007년에 시작되어 올해로 10번째를 맞이하는 헝가리 한국영화제는 매년 7천여 명의 헝가리 시민들이 찾는 영화제입니다. 부다페스트, 페치, 세게드, 데브레첸 등 4개의 도시, 6개의 극장에서 모두 23편의 영화를 상영했습니다. 28일에 상영한 영화 형은 400좌석이 모두 만석으로 예약되어 큰 인기를 누리기도 했습니다. 닷새의 영화제의 마지막은 독립영화 다망의 푸른꿈과 함께했습니다. 영화를 본 후 영화의 감독인 김재현 감독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. 여기서 상영되는 거는 그냥 해외에서 한국에 상영되는 거하고는 너무 달라요. 그러니까 영화 내용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 영화는 목포에서 시작된 한 음악 가족의 이야기가 서울, 당시 정성이었죠. 서울을 거쳐서 미국의 라스베가스를 가서 그리고 부다페스트에서 마무리되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영화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편 그 타미하고 미아가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제천 대음악영화제 개막식에 이제 개막 공연을 했었거든요. 마찬가지로 여기서 영화와 함께 공연을 하게 돼가지고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다방의 푸른 꿈의 주인공인 이하킨 선생님과 남편 호미 선생님의 콘서트 공연이 있었습니다. 5일간 뜨거웠던 한국 영화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. 한국 영화에 대한 사랑은 부다페스트에서도 계속됩니다.